얘들아, 내려와 밥 먹어. 네. 갈비 찜쪽이랑 떡볶이 야무지게 먹어야 돼. 근데 아빠는요? 아빠는 오늘 야근하시느라 늦게 온대. 그러니까 우리 먼저 먹자. 맛있게 먹어 얘들아. 와. 근데 얘들아, 저기 있는 당근도 먹어야지. 에이, 당근은 무슨, 당근 옆에 갈비찜이랑 떡볶이가 있는데 누가 당근을 먹어요? 맞아요, 당근을 지금 왜 먹어요? 하긴 어차피 떡볶이랑 갈비찜도 영양소 가득이니까 굳이 맛없는 당근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아휴, 당근 괜히 꺼내놨네. 괜히 꺼내놨어. 야, 근데 오늘 진짜 밥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 대박 맛있어. 음식들의 말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말할 거야. 왜 당근은 안 먹어주는 거야? 이 나쁜 편식쟁이들. 당근도 사랑해줘. 당근도 먹어달라고. 당근이 그래도 불쌍하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 어서 날 먹어. 에, 아니다. 고기나 한 점 더 먹지. 누가 당근을 먹어. 못된 인간들, 이제 농락까지 해. 편식에 농락까지 하다니. 아, 제발 신이시여, 저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저 못된 인간 놈들이 음식으로서 수치스럽게 먹히지 못하는 슬픔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벌을 주세요. 야! 다 먹었다. 뭐야? 다들 왜 그? 이게 무슨 일이지? 얘들아! 계란. 엄마는 생닭, 오빠는 시금치? 담그서 삶은 다음에 소금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겠는걸. 아빠가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건 분명 꿈일 거야. 꿈일 거라고. 애들은 오늘 뒷국에 남은 음식인 겨울은 이제 군침이 싹 도네. 불쌍한 녀석들, 잡아먹히지도 못하더니 내가 맛있게 먹어주겠어. 영원히 잡아먹히도록 해라.
어떡하죠? 살짝 구우면 되려나? 어? 어? 근데 만약에 마리가 깨지면 마리는 죽는 건가요? 그거는 엄마도 잘 모르겠어. 정확한 걸 알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조심하자. 알았지? 네. 저기 엄마 핸드폰이 있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동의를 요청하는 게 좋겠어.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뭐라고 하는 거야? 안 들려! 아이, 뭐래! 나중에 전화해, 나 바빠! 아빠가 전화가 안 들리나 봐요. 우리 어떡해요, 그럼? 걱정 마, 엄마가. 아빠 올 때까지 반드시 우리 마리랑 리아 지켜줄게. 근데 슬슬 배고파요. 내 시금치는 먹기 싫고 엄마도 생각이고 마리가 그냥 계란이라 먹을 수가 없네. 뭐야? 지금 마리를 먹으려고 한 거야? 아, 일단 바퀴벌레가 좀 무섭긴 하지만 2층에서 따돌렸으니까 거실엔 지금 없을 거야. 가서 먹을 게 있는지 찾아보자. 좋아요. 어, 마리야, 떨어질 때 조심해. 아침에 안 먹은 당근이다. 이거라도 먹으면 되려나? 마리는 그래도 당근은 싫은데. 예, 음식이 돼서도 나를 먹기가 싫다고 이 편식쟁이들아. 뭐야, 음식이 마르래? 당연하지, 난 누구보다 오래 산 음식이니까. 오래 살았다는 건 바로 오랫동안 먹히지 못한 불쌍한 당근이라는 뜻이지. 흥! 다 너희 때문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나의 복수이고. 어때? 우리가 음식으로 변한 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래, 내가 너무 억울해서 말이야. 너희 가족 세 사람을 음식으로써 최고의 즐거움인 먹히는 즐거움을 나에게 주지 못했어. 도리어 나는 맛없는 음식이라면서 비난했지. 그래서 이 당근님이 너희들을 음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신께 빌었다. 그랬더니 너희가 음식이 되더군. 너희들도 먹히는 즐거움을 알 때까지 절대로 인간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할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사람에게 먹히면 다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 하지만 이제 막 음식 재료가 되어버린 생닭 계란! 그리고 시금치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 얘들아! 이거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우리 먹어주겠지? 그럼! 우리 원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럼 마리는 무슨 음식이 되면 좋을까? 계란찜? 계란후라이? 오호, 그럼 난 시금치니까 시금치 무침이 될래. 그럼 나는 닭이니까 치킨.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음식 주제에 뭘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요리가 되겠다고 하는 거야? 응? 우린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 팔다리도 없는 당근아. 아!
아이고 여보 나왔어. 어이? 아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다들 자나 보네. 뭐야 그래도 밥은 차려줬잖아. 감동이다 감동. 야 메뉴 봐라. 치킨, 계란후라이, 시금치 주스. 뭐부터 먹어보지? 역시 내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부터 먹어야겠다. 계란 후라이. 계란이 너무 매워. 맛있어. 그 다음에 치킨 먹어야지. 맛있다. 입가심으로 시금치 주스는 좀. 에휴. 어? 시금치 먹어줘요. 절대 안 먹지. 아야 올라가자. 어 여보 여기 있었어? 아 여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 그래? 아유 근데 아래에 있던 그 밥 맛있더라고. 잘 먹었어. 아유 여보가 우리의 생명 1인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나만 억까지. 민둥맨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잼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선, 강남의 찐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태원님, 강화부도나님, 흑미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